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송경수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래도 지금 AI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AI 관련한 얘기 위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반기 전망 자료 작성을 위해서 이제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여러 회사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 사람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AI PC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 PC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올해 AI PC가 얼마나 출하가 될 거냐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달라요. PC 업체들 같은 경우는 PC에다가 LLM 서비스를 넣으면 AI PC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해 꽤 많이 팔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전용 가속기 반도체가 들어가야 AI PC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은, 코파일럿, 여러분 코파일럿이라는 소프트웨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코파일럿을 돌릴 만한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갖춰야, 그래야 AI PC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 정의하는 그런 AI PC는 올해 전체 PC 출하에서 0.2%, 내년에도 1%대 초반밖에 안 나올 거다. 그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PC 가격이요, 보통 한뭐 7, 800달러 정도 하는데, PC 업체들은 LLM 서비스를 놓고 한 1600에서 1800달러 정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한두배 정도죠. 자, 그 다음에, 가속기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이 3000달러 이상, 한네배 정도 가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PC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업무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LM 서비스를 넣어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업무에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업무를 위한 그런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좀 내려가 줘야, 그래야 이제 AI PC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PC들. 자, 그런 PC들 같은 경우는 최소 D램이 16GB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평균 한 10기가, 12기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D램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 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없다.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게 아직은 조금 AI PC의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스마트폰 한번 보시면요. 자, AI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PC보다는 부드럽게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PC랑 스마트폰 간의 태생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업무용으로 쓰지만, 자, 스마트폰은 우리가 업무 때문에 쓰진 않죠. 주로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LLM 서비스만 넣어줘도 그래도 이제 꽤 호응이 괜찮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도 구글에서 나온 제미니 나노라는 그런 LLM 서비스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제미니 나노는 나노1이 있고 나노2가 있는데, 나노1은 D램을 1.8GB만 쓰고요. 나노2는 3.25GB만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GB D램 용량을 가진 스마트폰은 나노1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12GB 용량의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나노2도 충분히 잘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PC랑 달리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스펙, 또 고가격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 스마트폰에서 AI 스마트폰이 한5% 또는 그 이상 차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D램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미 하이엔드 스마트폰에는 10GB나 12GB의 D램 용량이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좀더 팔린다고 해도 사실은 당분간은
DRAM 수요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PC랑 또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먼저 HBM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서버 그 출하량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여기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전 세계 주요 빅테크 업체 14개사의 그런 그 올해 캐펙스 전망치를 지금 저기다 넣어놓은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4월 달에 전망했을 때보다 5월 달에 전망했을 때 캐펙스가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빅테크 업체들이 AI 쪽에 대한 투자 의지는 여전히 이제 강력하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뭐 서버 시장이 일반 기업용 브랜드 서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서버 시장이 있는데, 이 브랜드 서버 시장은 뭐 최근에 뭐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감안하더라도 빅테크 서버 시장, 주로 클라우드나 이제 AI 서버인데, 이쪽은 빅테크 업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거를 보면, 그만큼 이 클라우드, 특히 AI 서버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그런 필요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연초에는 올해 전체 서버 출하 증가를 2.1% 이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증가를 감안해서 3.1%로 올해 서버 출하 증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좀한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그 투자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리고 뭐 엔비디아한테 공급한다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또 공급이 안 되고, 또뭐 최근에 로이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퀄리피케이션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왜 나오냐. 이제 그런 거일 텐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까다롭게 굴까? 예,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만 가가지고 대만 서브 ODM 업체들 쭉 만났죠. 이제 대만 서브 ODM 업체들이 주로 이제 빅테크 업체들한테 주문받아서 서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자, 예, 이 회사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고 출하량을 집계를 한번 해보니까 올해 전체 대만 서브 ODM 업체들의 서버 출하량은 1,060만 대. 그래서 작년 대비 한5% 증가할 거로 그렇게 전망이 돼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AI 서버는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뭐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해가지고 지금 고객사들한테 받아놓은 주문량이 한 48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8만 4천 대 대비해서 한뭐161% 정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작년 대비 이제 주문을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제 이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이 일단 캐파는 또 생산 설비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55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년 초 생산분까지 이제 감안해서 올해 주문은 48만 대 받았지만은 생산 캐파는 55만 대까지 늘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빅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비용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만들던 AI 서버, 예를 들면 뭐 A100 GPU 이런 거 들어가는 서버겠죠? 이런 서버에 대한 그 가격은 한 10에서 15% 인하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도 공식 GPU 출하 가격을 H200의 경우에 H100이랑 똑같은 25,000달러 이제 그렇게 지금 팔고 있는 것 같고, 다만 H100을 가져가 주면 그에 상응하는 조금 뭐 리베이트 뭐 이런 걸좀 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빅테크 업체들도 비용에 조금 민감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올해 AI 서버 주문받은 양이 48만 대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은 이 HBM이 들어가는 가속기 반도체, 자, 이거는 올해 얼마나 만들 수 있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결국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그 TSMC의 코어스,
2.5D 패키지 캐파를 각 가속 기반도체 업체별로 어느 정도나 할당을 받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는, 각 가속 기반도체 업체들이 코스캐파를 할당받은 거를 100% 완전히 다 돌렸을 때 어느 정도나 가속 기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올해 엔비디아가 TSMC한테 15만 장의 코스캐파를 할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암코한테 따로 3만 5천 장을 받아서 올해 18만 5천 장의 코스캐파를 지금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넷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각 GPU 이름들이 있는데 이각 GPU들이 이 코스 웨이퍼당 칩수가 몇 개나 나오냐요. 그래서 여기 쭉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올해 생산 비중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AI GPU 생산 가능량은 460만 개입니다. 자, 460만 개를 엔비디아가 올해 다 생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당받은 코스캐파를 완전히 100%다 돌렸을 때 460만 개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코스를 4만 장을 할당받아서 올해 60만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인텔은 8천 장 할당받아서 올해 20만 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들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ASIC이나 FPGA 기반으로 가속기반도체를 또 따로 만들죠. 이게 이제 한 300만 개좀 넘어가요. 이거 다 합쳐보면은 올해 만들 수 있는 가속기반도체 총수가 900만 개가 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제가 올해 최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460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의 AI GPU들이요, AI 서버당 8개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460만 개 나누기 8해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의 GPU만 갖고도 올해 만들어낼 수 있는 AI 서버가 57만 대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대만 서버 오디움 업체들이 주문받은 48만 대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대만 서버 ODM 업체들 말고도 AI 서버 만드는 데도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이 만드는데 그 회사들이 받은 주문량이 48만 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생산 가능한 GPU만 가지고도 AI 서버를 57만 대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더 많죠? 그리고 AMD랑 인텔 GPU까지 감안하면 한 65만 대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AI 가속 기반도체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캐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속 기반도체가 지금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이 받아놓은 AI 서버의 주문량보다 사실상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이제 AMD가 자기네들이 밝혔던 그런 MI300 GPU의 퍼포먼스가 실제로는 그거보다 잘안 나와서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AMD 걸잘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경쟁사들이 잘 못할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부품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감안해가지고, 코스캐파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올해 자기네들 GPU 생산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BM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현재까지는 인텔하고 AMD의 CPU들은 500W 이하,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AMD의 GPU들은 700W 이하의 TDP라는 걸 가집니다. TDP라는 건 뭐냐면 Thermal Design Power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싶으면 700W의 전력 소모량에서 나오는 그런 발열을 감당할 만한 방열 기능을 갖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현재까지의
이 에어쿨링 시스템으로 방열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엔비디아가 GB200이라는 걸 내놓잖아요. 이 GB200이라는 거는 그레이스 CPU 하나랑 블랙웰 GPU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가 세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서버 랙을 만들 경우에는 GB200 NVL72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GB200이 3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PU 36개랑 GPU 72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량과 발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2700W에 달한다. 자, 이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는 에어쿨링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리퀴드 쿨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이 지금 제일 부족한 부품이 뭐냐? HBM이 아니고 방열 관련 부품들. 예를 들면 뭐 콜드 플레이트라든지 또는 매니폴드라든지 또는 CDU 뭐 이런 부품들이 제일 부족하다. 이게 잘 공급이 안 되면 GB200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회사 이름들을 적어놨어요. 이 부품들을 많이 만든 회사들. 여기서 이 부품들 다 만든 회사가 이 AVC라는 회사인데 뭐 여기 있는 회사들 다 거의 대부분 대만 회사인데 ABC라는 회사가 이제 아시아 바이탈 컴포넌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미. 그동안에 뭐 방열 문제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런 회사는 좀 보셔도 좋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HBM으로 제가 이제 넘어와서 HBM을 좀 보면 자, HBM의 수요는요. AI 서버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속기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HBM이 가속기 반도체 안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 표 4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케파를 100% 완전히 다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가속기 반도체를 다 만든다고 치고 그 안에 필요한 HBM의 올해 최대 수요량이 얼마나 되냐. 예, 그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보시면 뭐 엔비디아 이렇게 만들고요. 450만 대, 그 다음에 AMD 60만 개, 인텔 20만 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빅테크 업체들 뭐 370만 개, 해서 토탈 지금 뭐 900만 개 넘어가는 뭐 이런 가속기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코스케파 다 돌릴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HBM 2E부터 3E가 들어가고요. 그 가속기 반도체 안에. 그 다음에 HBM들의 DRAM 용량은 16GB가 있고 24GB가 있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기 반도체 안에 HBM들이 몇 개나 들어가냐면, 이 그 ASIC이나 FPGA 기반의 가속기 반도체는 평균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GPU들은 뭐 5개 들어가는 거, 6개 들어가는 거, 8개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이래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올해 최대 가능한 HBM의 수요량은 8억 4,4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 301% 증가하는 겁니다만,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가속기 반도체 업체들이 충분히 코스케파를 다 돌려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200%대 후반 정도 아닐까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올해 HBM 3사,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3사의 올해 생산 계획이 토탈해가지고 14억 기가바이트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한 7억 기가바이트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계획상으로 한 6억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마이크론이 1억 기가바이트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HBM 3사의 생산 계획량이 지금 최대한 필요한 HBM의 수요량보다 훨씬 많죠. 자, 여기에서 하이닉스의 7억 기가바이트랑, 자, 마이크론의 1억 기가바이트만 합쳐도 8억 기가바이트니까 지금 필요한 그 HBM의 물량을 거의 다 그 양사의 물량만으로도 커버가 다 된다, 거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하이닉스 거만 쓰고 있잖아요. 이제 마이크론 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쓰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사실상 거의 다 충분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를 굳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갈 그럴 이유가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런 얘기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삼성전자 거가 그동안에 뭐 HBM3 같은 경우는 뭐 발열 문제라든지 또 전력 소모량 문제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지금 충분한 그런 공급량이 되는데, 굳이 뭐 삼성전자 거 그 사다가, 받아다가, 쌓아놔 봐야 사실은 재고만 느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삼성전자 거를 굳이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거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가요, 올해, TSMC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해 TSMC한테 15만 장 코스케파 받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한 30만 장 달라고 한다. 좀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내년에 그 HBM 수요가 뭐 한 100% 정도, 뭐 이 정도 올해 대비 늘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내년 한 70% 정도 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최대 100% 뭐 이렇게 늘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늘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는 하이닉스 물량만 갖고는 내년에는 커버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HBM을 좀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HBM3E 같은 거 인증도 조금 빨리 안 해주던 거 이제 인증도 좀 빨리 해주고 이럴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다만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올해 8억 4,400만 GB가 올해 맥스 수요량이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100% 는다고 해도 17억 GB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 이미 HBM3사가 14억 GB 생산 가능한 캐파를 갖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설비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MCU 백스라인,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적어도 하이닉스만큼 HBM 캐파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또 문제인데,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 한 6-7%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20%대 중반까지 올리겠다는 게 마이크론의 목표예요. 그럼 마이크론이 또 얼마나 캐파 증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금 이 정도에서 더 이렇게 캐파 증설 나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얘긴 즉슨, 아, 이제는 공급 과잉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3사를 줄을 세우고 이제부터는 좀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본딩은 뭐 그동안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들이 지금 MLMF로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MLMF 소재를 지금 일본의 나믹스로부터 100% 몽땅 다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소재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자체 소재 개발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상 HBM3E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HBM4, 근데 이제 내년 말 정도에 나올 건데, 일단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시도가 안 되면, 그러면 자체 소재 개발한 MLMUF로 그때 가서 전환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더,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모 업체로부터 본더를 100% 받다가, 그 다음에 지금 두 회사를 더 섭외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주문을 주려고 한다. 뭐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요, 장비 서플라이어를 하나 쓰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 회사를 쓰고 싶어 하고요.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격도 인하시킬 수 있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도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여야, 그래야 반도체 주가가 추세 하락에 접어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뭐 왼쪽 그림 보시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반도체 주식들의 밸류션 배수, 뭐 주가랑 라고 말해도 이제 똑같은 건데, 보시면 뭐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언제 꺾일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4월 달까지도 상승세가 지금 18개월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가도 지금 18개월간 오르고 있죠? 여태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YOY 증감률이, 뭐 증감률의 특성상 당연한 거지만 약간씩 선행하거든요. 여기 뭐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 나오죠. 자,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YOY 증감률이 최근에 와서 꺾일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꺾이지 않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의 YOY 증감률이 꺾여야, 그래야 조만간 OECD 경기선행지수도 꺾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OECD 경기선행지수의 YOY 증감률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뭐 5월달, 6월달 이때는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저는 빨라도 3분기 중은 돼야 OECD 경기선행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생기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그때까지는 반도체 주가가 뭐 추세 하락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4월 초에 그 하이닉스 대비 아웃퍼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PBR 1.53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지금 차량 일자 기준으로 뭐 한 1.35배 정도 이렇게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이렇게 1.53배까지 갔던 거는 이제 HBM이 그때 뭐 곧 엔비디아로 판매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거고, 그게 이제 뒤로 또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35배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1.3배까지도 갔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역사적 중간 배수는 1.37배예요. 자,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요, 역사적 중간 배수를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 업황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고요. 중간 배수를 뚫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다운턴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배수, PBR 배수가 1.3배까지 지금 현재도 역사적 중간 배수 밑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그 HBM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뭐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4분기까지는 적어도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뭐 단기적으로 금방 빠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중간 배수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약간 과매도 됐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중간 배수 1.37배, 막 1.4배라고 보고, 그 밑에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언더퍼폼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1.37배, 4배를 뚫고 위로 좀 많이 갔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하이닉스 대비 아웃퍼폼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에서 삼성전자 대비 더 강력하니까, 저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3E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는 경쟁 심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좀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배수는 좀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조금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삼성전자가 현재 경쟁력으로 봐서는 지난 20년 동안 받았던 고점 배수 평균이 1.7배인데 요거 넘기는 좀 올해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이걸 주가로 말씀드리면 9만원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요거 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이제 2.25배까지 갔었어요. 이거는 뭐 지난 10년간 최고 배수고요. 자, 그리고 현재도 뭐 한 2.08배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 역시, 지난 10년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배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HBM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잘 못했으니까 그에 따른 수요도 이제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관건은 삼성전자가 2.25배까지 HBM 때문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2.25배를 뚫고 그 위에서 안착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 10년 기간 동안 보시면은 현재보다 굉장히 높은 배수를 그때 받았었어요. 이때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높은 배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이전에는 하이닉스가 뭐 망할 거라고 시장이 생각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5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판이 급격히 좋아지고 안정화되면서 이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인 하이닉스가 다른 그런 사업 부문도 있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배수를 받았던 시절이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10년간의 고점 배수 평균이 2.2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하이닉스가 HBM을 재료로 그때 받았던 수준의 배수까지 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2배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다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HBM이 뭐 삼성전자가 내년까지도 뭐 계속 공급 못한다. 그럼 얘기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HBM이 약간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HBM 때문에 2.2배까지 갔는데 HBM 쪽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저는 2.2배 위에 완전히 안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3분기 중까지는 예, 반도체 주가가 추세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그 앞으로 그 HBM이라든지 주가,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하반기 전망, 그리고 이제 HBM, AI 쪽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